안녕하세요. 이버스에서 아미 머치박스가 도착했어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마지막. 저는 시계가 온줄 알았는데, 8번 머치박스예요. 이게 아마 뭐 잡지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 요거 있고. 오, 와, 이쁘다. 액자. 그리고 이거는 아마 화보집인가? 뭐 그런 거 같은 거 같죠? 그다음에 이건 스티커. 와. 오, 이뻐요. 이거 뭐지? 좀 가볍네. 프레임 같은데? 오, 이게 아마 액자 프레임인 것 같죠? 이렇게 해놓으라는 불이 켜지나? 조그만 A가 두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넣어봐야지. 뿅 넣고 잉잉잉. 이렇게 해서 불이 들어오는 건데, 오, 이렇게네요. 이렇게 되는 거. 프리미어 포토 사이즈랑 같은 거 같아요. 그다음에 위버스 매거진인가 쭉 이어놓은 어떤 그런. 멋지다. 볼게요. 오, 대박! 대박, 이거 봐. 제가 이 방탄에서 솔직히 화보집? 이런 포토북들을 되게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근데 제일 제가 만족스러웠던 게 지난번에 디스패치 중국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컨셉 진짜, 와, 쩐다! 대박! 그리고 기사. 매거진에서 우리가 다 읽었던 매거진을 이렇게 다 해놨어요. 영어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오, 이거 약간 소장 가치 있는데요? 진짜 예쁜데 사진도? 어쩔. 이거는 천천히 읽어봐야 되겠어요. 어떡해.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의미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슈바는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지만 이런 핀트 나간 사진도 너무 예쁜데?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뜯어서 액자로 걸어놓고 싶어요. 이렇게 호비. 오, 제육. 와, 바지 봐. 바지 심상치 않다. 와, 진짜 멋있다. 저는 사실 이거 마지막에 신청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민이! 와, 대박. 이거 봐. 이거 봐요. 진짜 멋있다. 야, 이거 신청 안 했으면 대박 후회할 뻔했네. 오, 어떡해. 이 사진. 쩐다. 비. 자유로운 나를 담아냈으면 좋겠어. 자유롭잖아요. 와, 이거 봐, 이거 봐. 웬일이야? 이거 보고, 천국이. 음악으로 증명하고 싶다는데 증명 계속 하고 있죠. 우리 막내 꾸기. 오, 멋있다. 와. 거의 말을 못하겠어요. 요렇게 해서 그냥 되게 가볍게 끝내나. 그 뒤에 단체 사진 있네요. 와, 이건 진짜, 와,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요렇게. 이게 아미 몇 기였죠, 하여튼? 이렇게 불 켜는 것까지, 그리고 사진, 이렇게까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프리미엄 포토도 여기 들어갈까?
그러면 포토도 들어갑니다.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선생님들 이거를 포카로 주시지 그러셨어요. 하이브 선생님들 저희는 포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스티커도 스티커랑 이 엄청난 사진이어도 그래도 또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러면